안녕하세요. 미국 사는 진돗개 도리입니다. 미국은 11월 넷째 주 목요일이 생스기빙이거든요. 네, 참 여기는 국경일을 정할 때 보면 그런 식이에요. 뭐 2월 뭐 셋째 주 월요일. 이렇게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요일이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그 국경일은 쉴 수 있게. 그러니까 날짜면 이게 요일이 돌아가잖아요. 뭐 월요일이었다가 화요일이었다가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일요일에 걸리거나 토요일에 걸리면 못 쉬는데 요일로 정해놓으면은 매년 쉴 수 있죠. 그래서 그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올해 생스기빙은 좀 특별했어요. 왜냐면 이제 앞집에 부르기가 약혼식을 했거든요. 이번 여름에 아일랜드에 가서 이제 결혼식 할 장소를 물색을 하고 예약을 하고 왔어요. 진짜 되게 좋은 성에서 하거든요. 2년 후에. 그래서 프로포즈도 받고 뭐 약혼 반지도 받고 그 다음에 그냥 사진도 찍고 이런 거 다 했는데 올해가 좀 그런 해니까 이제 아줌마가 생스기빙 때 이렇게 부르기로 남자친구 오면 겸사 이제 약혼식을 해줘야겠다. 그래서 계획을 하고 계셨어요. 파티를 집에서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장식 같은 거 되게 신경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곳곳에 놓은 소품 하나하나에 다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빨리 건너오라고 파티 전에 해서 하나하나 다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네, 이제 저희가 해외여행을 가면 기념품으로 열쇠고리를 산다든지 뭐 냉장고 자석을 산다든지 이런 게 많잖아요. 근데 여기 미국인들은 오너먼트 사는 사람도 꽤 많아요. 크리스마스에 그 나무에 걸 장식. 처음엔 이게 좀 이해가 안 갔는데 지나고 나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트리 꺼내서 장식을 할 때 가족끼리 그 기념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여기 여행 갔었었지? 막 이때 뭐 했지? 이런 식으로. 근데 네, 그 약혼식 데코레이션도 마찬가지로 오너먼트를 넣더라고요. 만난 장소, 뭐 애들이 태어난 장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해나 아줌마는 또 여행을 다니면 그곳에 지도나 그림을 모으세요. 이것도 되게 고상한 취미인 것 같은데 그래서 아일랜드 지도 이번에 여행 갔다 갖고 사서 붙이셨더라고요. 네, 아무튼 워낙 이렇게 좀 데코레이션 같은 거 잘하시고 감각이 있으셔서 집도 정말 예쁘게 꾸며놓는데 이날 특별히 더 예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은 제가 한 세 가지 정도 해가기로 했어요. 근데 아무만 생각해도 저녁 시간이고 해서 사람들 밥을 안 먹고 올 것 같은 거여서 제가 두 개를 더 추가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야채찜. 그리고 아줌마가 주먹밥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주먹밥을 준비를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볶음밥처럼 그냥 가져갔어요. 그 다음에 만두를 쪄서 갔더니 사람들이 제가 직접 만든 줄 알더라고요. 여기는 덤플링이라고 해서 이렇게 튀김 만두 이렇게 먹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이거는 한국 제품 비비고에서 나온 만두라고. 그리고 뭐 파스타 샐러드랑 크래커랑 과일 브리치즈 이렇게 가져갔거든요. 간단하니까. 근데 사람들이 계속 음식 너무 맛있었다고, 제일 맛있었다고 이 얘기 많이 해주셨어요. 막 두 번, 세 번 먹었다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왜냐면 이날 해나 아줌마는 다 음식 주문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요리한 건 저밖에 없으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날 그 해나 아줌마 친구들 처음 보는 분들도 꽤 많았는데 다들 저에 대해서 많이 아시더라고요. 워낙 해나 아줌마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리고 특히 이제 케이크 주문하실 때 해나 아줌마가 이렇게 매장에 전화를 걸면 그 사람들이 전화를 끊었대요. 영어를 못하시는 분이 딱 마침 그때 계셨었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부탁을 하셨어요. 그 약혼식 예약 좀 해달라고. 네, 저도 사실 살다 보니 또 이런 날이 다 있더라고요. 보통 제가 도움을 받는데 제가 이렇게 도움을 드릴 일이 생겨서 저도 좀 너무 재밌었는데 아줌마도 너무 재밌었나 봐서 이 이야기를 친구한테 다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도 저한테 여기 베이커리 갈 때 같이 가자고 막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근데 미국 사람들은 약혼식이나 결혼식에 케이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웨딩 케이크를 별도로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좀 되게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가 콜로라도에서 동성애 부부가 베이커리에 웨딩 케이크를 맞추러 갔는데 그 베이커리 사장이
그거를 거부했어요. 왜냐면 기독교라서 동성애를 이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동성애 부부가 소송을 걸었었거든요. 콜로라도주 법으로는 이 동성애 부부가 이겼죠. 왜냐면은 이것도 개인의 자유에 해당하는 거니까. 근데 이게 막 성소수자라고 해가지고 침해를 받은 거잖아. 차별받고. 그래서 연방법원까지 올라갔는데 베이커리 사장한테 부분승소를 인정했죠. 왜냐면 종교의 자유도 자유니까. 그런데 종교의 자유로 동성애를 차별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근데 어쨌든 당사자들끼리는 합의를 본 것 같았어요. 소송이 길어지면서. 여하튼 케이크 중요하다. 그래서 이날 이제 그 약혼식이니까 신부 쪽 아버지가 축사를 하시죠. 뭐 이 둘이 어떻게 만나서 뭐 사랑을 싹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케이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Yeah. So 또 이날 받았던 인사 중에 하나가 케이크 너무 맛있다. 뜨레쥬르 제 것도 아닌데 저희 아이들한테도 너무 케이크 맛있다고 이 얘기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여기 모임에서 한국 갔던 청년이 하나 있더라고요. 부륵 친구인데 자기 평택도 가고 청주도 가고 그랬다고.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이 세상에 제일 좋아하는 도시가 서울이라고. 그래서 여자친구한테도 재차 확인을 하더라고요. 내가 진짜 몇 번 얘기했지 맞지? 막 이러면서. 그래서 서울이 굉장히 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깨끗한 게 정말 신기하다는 거예요. 근데 뉴욕만 해도 엄청 지저분하고, 근데 서울은 뉴욕이 한 3, 4배 정도 크기인데 그렇게 큰 도시를 깨끗하게 유지한다는 게 너무 신기하다고. 그리고 이제 저희 한국인이니까 한국에 관한 얘기들 많이 나눴어요. 네, 그중에서 이제 한 아저씨가 저한테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옛날에 한국차를 탔었는데 그때 정말 운전하고서 아 정말 한국차 못 쓰겠다 이런 생각 했었대요. 근데 지금은 자기랑 자기 와이프도 다 기아차를 타고 있는데 너무 만족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뜻은 한국인들이 그 기간 동안에 많은 거를 습득하고 배운 거다, 그만큼 발전을 이뤄낸 거다. 근데 이에 비해서 일본은 근 10여 년 동안 그대로 성장이 없다, 발전이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일본 자동차에 관해서는 미국에서 그 얘기 진짜 많이 해요. 변화의 덫이다. 예. 지금 모든 게 다 디지털로 넘어가고 있는데 아날로그 방식 고집하는 것들이 있대요, 일본 사람들이. 예, 아무튼 앞집 딸 약혼하는 거 보니까 또 느낌이 좀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만났을 때가 대학교 때였는데 이제 또 졸업하고 직장 잡고 또 남친구 만나서 결혼한다고 하니까 진짜 이렇게 시간이 빨리 흘러갔나 싶더라고요. 근데 앞집에 부르기는 정말 예뻐요. 되게 이렇게 성격이 막 버블버블한 애 있잖아요. 항상 밝고 막 옆에 있으면 기분 되게 좋아지는 그런 친구인데 아무튼 또 남자 너무 잘 만나가지고 잘 됐죠. 자기가 좋으니까 좋은 사람을 또 만났죠. 결혼은 2년 뒤에 아일랜드에서 할 건데 아줌마가 그 링크를 보내준 거예요. 결혼식 장소를. 그래서 계속 저한테 봤니? 확인했니?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사실 그렇게 궁금하진 않고 뭐 결혼식장 결혼식장이지 그러고서 생각을 잘 안 하고 있었는데 하도 물어보셔서 봐야겠다를 딱 봤더니 꼭 가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부르기 결혼식이 아니면 평생 이런 곳을 한번 갈 수 있을까? 그런 정도의 장소예요. 그래서 이날도 해나 아줌마 친구들 이제 초대받았죠. 결혼식에 다. 그래서 그 얘기 다 하는 거예요. 결혼식 날 갈 거지? 막 이러면서. 예, 아무튼 결혼식장을 보고 나면 2년 후에는 꼭 아일랜드에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이번 생스기빙은 여기 디트로이트 라이온즈 풋볼 경기를 보러 갔어요. 근데 저희랑도 같이 가자고 그랬는데 이게 티켓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1인당 200불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렇게 주고서는 못 본다 해서 저희는 아 못 가겠다, 너무 비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또 되게 미안했나 봐요. 매년 생스기빙 같이 하다가 사실 저희는 괜찮
않았거든요. 뭐 그렇게까지 돈 주고서 경기를 볼 마음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아 괜찮다 했더니 암표를 권하시는 거예요. 이런 방법도 있다. 경기가 시작하고 기다렸다 들어와라. 아무튼 항상 너무 감사한 분들이죠. 진짜 저 영어 한 마디 못할 때부터 다 챙겨주셨거든요. 관공서 어디 있는지, 뭐 편의시설 어디 있는지 다 일일이 알려주시고, 뭐 디트로이트 구경 이런 거 다 시켜주시고. 인격의 품이 다르신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장소가 부르기 결혼식 하는 장소예요. 2년 후에 꼭 참석하도록 해야겠죠? 이거는 답례품이에요. 파티에 와주고 좀 도와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향초를 해주셨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 향초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부르기가 예비 시댁 갈 때도 회나 아줌마한테 좋은 향초 사서 가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파티 끝나고 나서도 아저씨랑 아줌마가 계속 너무 고맙다고 되게 좀 저희도 뭔가 특별한 느낌이었는데 앞집 분들도 좀 특별한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서로의 인생에 있어서 일부가 된다라는 거는 특별한 일이잖아요. 아무튼 기분 좋은 일이고. 그래서 올해 생스기빙은 정말 두고두고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예,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